반갑습니다. 임채문 세무사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상속세를 신고를 해놓고 상속세 신고했으니까 이제 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은 뭐 안 계시겠죠. 그리고 상속세 조사를 받았으니까 상속세 조사까지 다 받았는데 뭐 이젠 뭐 우리 마음대로 재산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나눠서도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다가는 큰 거 다친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속세에 이제 과세표준 신고를 하게 되면 어떤 순서가 기다리고 있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상속세, 이제 뭐 사망을 하시게 되면 피상속인이 사망을 하게 되면 사망일에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이 상속세 신고를 했어요. 그러면 상속세 신고를 했으면 여기서 6개월이 배우자 상속 재산 분할 기일이에요. 그러니까 배우자가 상속을 받았으면 그 배우자가 상속을 얼마를 받았고 배우자가 그 명의로 예금을 배우자 명의로 돌려야 되고 또 상속 협의 분할이란 상속 등기까지 해야 되는 시기가 바로 이때예요. 배우자 상속 재산 분할 기일이 상속세 신고일부터 6개월이에요. 그 다음에 그럼 9개월은 뭐냐? 9개월은 뭐냐 그러면 상속세에 대해서 신고해 놓은 것을 법정 결정 기한이에요. 근데 법정 결정 기한은 이 강행 규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임의로 9개월 내까지는 신고일로부터 9개월 내까지는 뭐 상속세를 결정을 해야 된다. 그런 예시 규정으로 보시면 돼요. 이때. 근데 이것은 아무 뭐 이 9개월은 법정 결정 기간 이 의미는 아무 뭐 신경을 안 하셔도 돼요. 뭘 신경을 써야 되냐 그러면 만약 신고를 해 놓고 9개월 내에 토지 나대지를 상속세 신고해놓고 9개월 내에 팔아버렸다. 만약에 7개월쯤 되는 시점에서 팔았다. 근데 상속세 신고는 기준시가로 그러니까 토지인데 개별공시지가로 신고를 했다. 그런데 이때 7개월 8개월 되는 지점에 양도를 해버렸어요. 그러면 과세당국에서는 어떻게 보냐 그러면 이 상속 개시 시점과 그러니까 사망일과 사망 후 7개월 이 사이에 가격 변동에 대한 구체적인 가족 가격 변동의 구체적인 뭐 변동 증감 사유가 없다. 그러면 이 양도가액을 상속 개시점으로 끌고 와가지고 상속 재산으로 평가를 해버려요. 이 금액으로. 그러니까 상속세 신고를 할 때 보충적 방법. 그러니까 기준시가로 평가를 했다 재산을 그럴 때는 이 최소한 상속세 신고해놓고 9개월까지는 안 파는 게 중요한 거예요. 팔면 그 가격이 상속세 과세가액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상속세 신고해놓고 1, 2년은 뭐냐 보통 1, 2년은 상속세를 신고해놓고 1, 2년 있으면 이제 상속세 조사를 하는 거예요. 물론 뭐 6개월 만에 상속세 신고해놓고 6개월 만에 조사를 할 수도 있고 3년 만에 상속세 조사를 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보면 뭐 1, 2년 사이에 상속세 조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조사가 끝나면 이제 뭐 관계없냐? 아, 조사 끝나도 또 5년이라는 기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속세를 신고해 놓고도 중요한 기간들이 그 뭐 기간이 경과할수록 중요한 시점들이 그렇게 뭐 있는 거예요. 5년 기간은 뭐 하는 기간이냐? 상속 재산이 30억 이상이 되면 5년이 경과되는 시점에 고액 상속인의 사후 관리를 해요. 그러니까 상속 재산이 30억 이상 된다. 그럼 5년이 딱 되면 고액 상속인 사후 관리를 해서 이 상속인들이
당초에 그 받았을 때 이 상속 재산과 이때 보유 재산과 차이를 증감해 가지고 만약에 이때는 뭐 35억밖에 안 됐는데 이때 갑자기 뭐 70억이 됐다. 그러면 정상적인 가치 상승분에 의해서 70억이 됐다 그러면 그건 관계없죠. 그렇지만 뭐 다른 이때는 예금이 거의 없었는데 갑자기 예금이 뭐 이렇게 그 예금 차이가 30억이 난다. 아 그러면 이제 과세당국에서 물어보겠죠. 상속 받을 때 뭐 부동산이 거의 없고 예금은 뭐 10억밖에 없었는데 지금 예금이 뭐 이렇게 그 예금이 40억으로 이렇게 증가를 했는데 이 증가된 구체적인 사유가 뭐냐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를 했다고 해도 협의 분할을 한 대로 5년간은 그대로 뭐 물론 100% 상속세를 다 신고하고 합리적으로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겠죠. 그래서 5년까지는 이런 그 고액상속인 사후관리 뭐 기간이 있다 이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상속세 신고할 때 채무가 있어가지고 상속 채무가 있어가지고 빼줬다. 상속 재산에서 차감을 했다. 그랬을 때는 반드시 이 채무를 갚을 때마다 그 부채 사후관리를 하게 되니까 어떤 돈에 의해서 물론 자기가 벌어가지고 갚으면 아무 문제가 없죠. 그렇지만 그렇게 갚지 않고 다른 사람의 증여에 의해서 부채를 변제했다. 그럼 반드시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상속 채무는 이 과세당국에 다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과세당국에서는 이 채무가 어떻게 변제되는지 계속 이렇게 살펴보고 있고 또 주기적으로 2, 3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주기적으로 체크를 하니까 왜 이렇게 종전에는 채무가 10억이었는데 지금 채무가 그 3억으로 줄은 사유가 뭔 돈으로 갚았습니까? 이게 질문을 계속해서 그 소명 자료를 제시를 하도록 세무서에서 계속 그런 통제가 날아오니까 이거 조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상속인들 사이에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지만 굉장히 안타까운 일들을 종종 이렇게 상속세 업무를 하다 보면 보게 되는데 이 부분이 바로 이제 상속인들 사이에 분쟁입니다. 상속인들이 분쟁이 되면 뭐 이렇게 그 집 안에서만 그러니까 담을 안 넘어가는 분쟁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모르지. 그런데 담 넘어까지 분쟁이 발생하게 된다? 그게 뭡니까? 이 소송까지 간다. 그러면 소송까지 간다 그러면 그것은 소송은 뭐 다 오픈된 거잖아요. 오픈된 공간이 돼버리잖아요. 소송이 되면. 그래서 소송이 진행되게 되면 그것은 과세 당국도 다 보고 있다고 이렇게 뭐 추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 과세 당국도 알고 있다고 예측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송이 청구되거나 유류분 청구가 되면 유류분 청구는 뭐 과거에 그 저기 뭐 오빠는 뭐 옛날에 그 결혼할 때 뭐 유학 갈 때 뭐 할 때 그런 거 다 이제 유류분 청구할 때 다 그런 게 그 과거 스토리가 다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이 유류분 청구 소송을 통해서 나오면 그런 것들을 과세당국에서 알면 그게 이제 증여세가 과세될 개연성이 많죠. 왜 그러냐 하면 그러면 증여세 과세 시효는 신고를 안 했을 때는 또 이게 15년이나 되거든요. 아 그리고 이제 뭐 복잡 뭐 상당히 그 이렇게 증여가 증금날로 있다 그러면 뭐 20년 최대 24년 이렇게 것도 증여세 과세를 할 수가 있어요. 증금다리가 이렇게 있으면 그 부분 뭐 그 부분은 굉장히 복잡한 부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지만 하여간 과거에 증여받은 거 있다 그러면 이런 소송 상속인들 사이에 소송을 통해서 이게 과세당국에 노출되면 이것도 상속세 부담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 그런 요인이 되기 때문에 상속세를 신고를 해놓고는 반드시 이 기간 그리고 유의해야 될 사항을 지켜서 뭐 이런 걸 몰라가지고 상속세를 더 내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을 뭐 당하지 않으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상속세 신고를 하더라도 방심하지 말고 과세당국에서 상속세 그 신고를 해내면 어떤 흐름대로 그 어떤 체크리스트대로 그 상속인들을 점검하는지 그 흐름이라든가 그 시스템을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부분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